오랜만에 제가 화장을 했습니다. 이 아침부터. 헬로. 이건 뭐야? 우와.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친구가 잠시 온다고 해가지고 화장을 했습니다. 사실 할 이유는 없었지만 그냥 하고 싶은 날이었어요. 뭔지 아시죠? 그냥. 근데 되게 저 오늘 되게 진하게 화장했는데 뭔가 잘 안 보이네? 되게 오늘 되게 진한데? 지인 언니가 아직 보고 있나요? Did you lunch not yet? 저는 오늘 한 끼만 먹을 거여서 5시쯤에 한 끼만 먹을 겁니다. 점심은 아직 먹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제가 어제 멤버들이 저한테 그랬는데 전 항상 먹고 싶은 음식 브랜드가 딱 있거든요. 뭔가 피자여도 피자에 어떤 피자 이걸 항상 정해놔가지고 오늘도 먹고 싶은 음식이 정해져 있어요. 아, 얼굴이 부은 것 같아. 몰라. 여러분, 제가 앞머리를 기를까 자를까 엄청 고민하던 중에 기르기로 결심했어요. 왜냐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기르기로 했습니다. 색깔을 바꿔볼까? 보라색 머리. 이상해. 어, I'm at home, my house, in my house. 오므랜드 is very popular in India. Oh, really? Oh, nice. Hi from Peru. Hi. 제가 심지어 오늘 꿈을 꿨는데 오늘 아침에 너무 무서운 꿈을 꿔가지고 아침에 바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저를 배신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무서워서 일어났는데 꿈이었어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일어나서 꿈이어가지고. 질문을 받아볼까요?
favorite food? I like meat. 저는 모든 고기를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I like meat. 이거는 아마 저희 멤버들 다 알 텐데, 특히 제인 언니가 잘 알 텐데, 전 고기를 정말 사랑해요. 고기가 없으면 못 살아요. 고기 너무 맛있어요. 삼겹살 이런 거. 다음 질문. 페이브릿 아이스크림? My favorite ice cream is Vera. Vera의 엄마는 외계인이라고 초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걸 가장 좋아합니다. 하하. 저는 오늘 I meet with my friend and I eat dinner with my friend. 피자 or pasta? 저는 아무래도 요새는 피자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피자를 별로 안 좋아, 막 뭔가 즐겨서 제가 찾아서 먹지 않았는데, 뭔가 겨울이라서 그런지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항상 피자가 먹고 싶을 때 많아요. 요새 원래 피자 되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피자가 먹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는 피자입니다. 버거도 맛있죠. 뭔가 잠이 덜 깬 기분이에요. 뭐지? I can hear your voice, sister. Why? 왜 안 들리지? 저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친구를 활동할 때 봤나? 활동할 때 얘를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어디 놀러 가면 좋은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해외도 너무 가고 싶고. 아이 러브 유 투. 저 오늘 무엇을 먹어볼까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요, 오늘? 지금 한국은 오후 2시 9분입니다. 오후. 파스타 올 수프. 저는 수프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있으면 먹는데 뭔가 수프가 생각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뭔가 어디 먹을 때 빵이랑 같이 나올 때 먹지, 뭔가 수프가 생각나서 수프를 먹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수프는 잘 안 먹습니다.
What song are you listening to recently? 저는 잠시만요. 잘못 눌렀어. 저는 요새 무슨 노래 듣냐면 요새 팝송인데 뭐더라? 지금 한번 보고 올까요? 'Never Say Seen Anything' 그더 스크립트 노래인 것 같아요. 그 노래를 진짜 무한 반복으로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아주 좋아요. 'Please Visit India' 저도 정말 정말 해외를 너무 너무 가고 싶어요. 저도 진짜로. 얼른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매니분들을 진짜 얼른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항상 라이브 켜도 보러 와주시고 댓글 달아주고 이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이렇게라도 소통할 수 있어서 물론 저는 매니분들을 못 보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친구가 거의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해요. 빠빠. 안녕.